지난 2013년 무산된 인천 ACT 사업과 관련한 국제 중재 소송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승소했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ACT가 인천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276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CT 개발 사업은 영종 무의도에 317조를 투자해 문화, 관광, 복합 레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지난 2019년 인천경제청에 기본 협약 해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기본 협약 해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후속 사업인 용유 오션부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